접어 만든 김밥. 명란젓, 맛살, 계란, 김, 상추, 당근, 참기름, 마요네즈. 계란을 깨서 준비하고 약간의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맛살은 찢어놓고 명란젓은 가위로 잘라 준비해놓습니다. 그릇에 맛살과 명란젓을 같이 담고 마요네즈를 넣은 후 잘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스크램블 에그로 조리합니다. 완성된 스크램블 에그는 그릇에 담아 식힙니다. 당근은 필러를 이용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당근은 기름에 볶아 조리하면 영양가가 높아진다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해놓은 당근을 넣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를 이용하여 당근을 손질했기 때문에 조리는 금방 끝납니다. 볶아진 당근도 접시에 담아 식힙니다. 밥에 참기름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김을 준비하고 김의 4분의 1 부분만 가위로 자르고 먼저 밥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은 마요네즈에 버무린 맛살과 명란젓, 그리고 그 위에 스크램블 에그, 볶은 당근도 놓아주고 마지막으로 상추잎도 넣어볼게요. 이제 김밥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접는 순서는 위, 오른쪽, 아래 있네요. 김밥의 속재료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가득 넣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어 만든 김밥 완성입니다. 만들기 너무 쉬운 접어 만든 김밥입니다. 먹기 편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